76만 유튜버 진자림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2동의 한 상가 1층에 탕후루 가게를 개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상가 옆에 탕후루 프랜차이즈 가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상도덕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자림은 18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기존 가게의 생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쳤다. 제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오픈을 예정하고 있었던 저의 탕후루 가게는 오픈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입장문을 본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이 있었던 반면 지지한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댓글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얼핏 봐서는 입장문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는 입장문에 대해 비꼬는 댓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입장문이 대필 작성되었다는 논란과 편집자 열정페이 부모님의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논란들이 새롭게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은 곳곳에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논란을 의식한 듯 부모님과 관련한 영상들은 현재 모두 삭제 및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진자림이 오픈하려 했던 환상탕후루 가게 아르바이트에 합격한 글쓴이는 블로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밝혔는데요. 글쓴이는 2024년 1월 2일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다음날 면접을 거쳐 합격했지만 가게 측 사정으로 교육 일정이 두 차례 미뤄지더니 1월 17일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월 초부터 탕후루 알바하겠다고 다른 알바 지쳐놓고 기다렸는데 어떡하나? 이런 건 부당해고 아닌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SNS에도 부당해고 당한 알바생들은 어떡하냐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누리꾼이 환상탕후루 알바생이냐고 묻자 과거형이다. 해고 통보받았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도 저도 어젯밤에 해고 통보받았다며 씁쓸해했습니다. 현재 해당 댓글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삭제한 상태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진자림이 오픈 예정이었던 환상탕후루는 19일 밤 10시께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